저는 종신보험 하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싼 보험료만 납입했지 사망보험금 외에는 보장 내용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셋 안태수 보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나이가 많건 적든 간에 종신보험이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20년 납 혹은 55세에 납입으로 많이 설계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20만원 혹은 30만원 정도가 많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죽어야 나오는 주계약, 사망보험 자체가 총 보험료의 3분의 2 정도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종신보험 하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더 이상 가입을 안 하고 지금 종신보험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가 30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중대 진단인 암에 걸리면 달랑 2천만원? 암 외에 많이 걸리는 뇌혈과 뇌졸중이 아닌 극히 보장받기 드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골절 정도는 괜찮지만 보장받기 힘든 재해사망이나 또는 요즘에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하는데요. 4일 이상 입원하는 확률적으로 정말 드문 이런 보험료에 종신보험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생명보험 설계사였으니 종신보험을 추천을 해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실손보험과 암, 뇌혈관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인 그런 부분들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손해보험 쪽은 수당이 적은 실비나 운전자보험만 간단히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종신보험 쪽으로는 정말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작년 속에 증권을 꺼내면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손해보험 보장 위주로 모든 암이 보장이 되는 일반암과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협진증이 보장되는 구성으로 설계를 하고 생명보험 쪽은 수술이나 사망보장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험 쪽은 간단한 실비랑 운전자보험 쪽으로 최저로 구성을 하고 생명보험 쪽은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을 위주로 3분의 2를 보험료 세팅하고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짜잘한 특약들은 거의 보험료를 정말 최저로 하던가 혹은 갱신형으로 돌려서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든 말든 현재에는 기본계약, 주계약 자체를 높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같은 업종에 일하는 설계사로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설계사 위주의 구성을 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보장 위주로 설계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권유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요. 설계서를 보면 정말 쪽팔리고 그 설계사가 얼마나 본인의 이득 때문에 설계했는지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증권분석을 보다 보면 그런 엉터리 같은 설계 위주로 많이 보험료만 높게 되었지 보장 내용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으니까 다 보장이 되고 보장 내용도 두둑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데 3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보면 죄다 암진단금도 달랑 2천만원, 뇌출혈 급성도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생명보험 설계사든 손해보험 설계사든 본인 회사 것만 팔지 말고요. 고객 입장에서 정말 좋은 상품으로 추천하시고 손해보험 쪽에 실비와 암,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위주로 구성하시고 사망보장이나 수술비는 생명보험 쪽으로 복층해서 아니면 생명보험이 정말 필요 없으면은 손해보험의 위주로만 구성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설계사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건데 판매하더라도 정말 엉터리 구성을 하지 말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종신보험만 가입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보험료만 높게 됐다고 보장 내용이 좋은 건 아니니까 꼭 증권 분석을 통해서 주변에 전문가나 보험 설계사가 있으면 증권 분석을 의뢰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증권 분석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